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이가 못해서도 아니고 학원이 열심히 안 가르쳐서도 아니죠. 중1 영어보다 중2 영어가 어렵고 중2 영어보다 중3 영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내신도 점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점수가 내려가서 화는 나는데 아빠가 화내니까 또 화나고, 화풀이는 해야겠는데 사춘기라 애한테 화는 못 내니까 만만한 학원에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제 학원을 옮겨 다니시는 거죠. 아이는 이제 철 따라 이동하는 철새가 돼버립니다. 애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원인이 학원이 되어버리고 학원을 철새처럼 옮겨 다니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학원에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철학 없이 너무 철새처럼 이동하기보다는 한 가지 방식으로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자주 옮기지 마시고 한 가지 철학을 가진 학원에 꾸준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요, 원래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원래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이죠. 공부도 일종의 재능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암기력이 약하면 공부는 어렵고 집중력이 약하면 공부 자체가 어렵습니다. 문제풀이 능력이 약하면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점수를 높이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회화 학원을 꾸준히 보내주시거나 듣기 학원을 꾸준히 보내서 도구로서의 영어를 꾸준히 접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이를 철새로 만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단 한 가지 방식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방식을 추천드리자면, 고교 과정에서 안 나오는 중학 내신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교 과정을 대비해 주는 것입니다. 고교 과정은 독해가 90%죠. 어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2병이란 말이 있죠. 예전에 중2 정도에 시작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고교생까지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댁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학생과 어머님들 사이가 굉장히 힘들고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등치가 커지면서 성격도 돌변하니 적응이 안 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좀 철이 들면 관계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태풍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사라지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1년, 심하면 2년, 3년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남들은 2년 앞서가고 있는데 본인은 2년 퇴보하고 있다면 그 손실은 2배가 되고, 고교 진학 후에는 절대로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이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불만이 쌓이고 복잡한 생각, 복잡한 문제풀이가 특히 더 싫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복잡한 문법을 많이 시키고 남아서 시키고 숙제로 시키면 효과는 없고 반발만 사게 되는 것이죠. 엄마와 아이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고 서로의 일상이, 서로의 존재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단언컨대 이런 시기는 정말로 단어 수업이 최고입니다. 아이는 시간 낭비 안 하고 고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고, 부모님은 집에서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대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사춘기를 빨리 끝내주는데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어 암기를 저절로 암기가 되는 기억술, 저절로 반복시켜주는 반복의 기술, 감정과 공감이 필요한 대화의 기술을 이용해서 저절로 암기를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스트레스는 적고 반대로 엄청난 성과가 나고 남보다 앞서갈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것이죠. 공부하기 싫다,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중2병 아이들도 사실은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형제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좋은 표정, 좋은 말들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고 서로의 감정만 악화됩니다. 바로 이 시기를 어차피 필요한, 어차피 필수적인 단어 암기, 즉 영어의 기본을 닦아주는 데 쓰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변한 것을 봐왔기 때문이죠.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내면 자존감은 높아지고, 높아진 자존감은 사춘기에 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높이고 사춘기도 끝내고 영어에 필요한 어휘도 축적시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솔루션, 해결책이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30명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학원에서는 최소 10명 이상 한꺼번에 가르칩니다.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단어, 문법, 독해 수준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관심이 다르고 아이들마다 그날그날 컨디션이 다른데도 말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은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학원도 공교육보다는 낫지만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과외는 1:1 장점이 있지만 수준이 떨어집니다. 대치기역 영어는 각각의 교재는 따로따로 1:1로 지도해주며 핵심 원리 강의는 단체로 듣습니다. 일단 단어 암기는 당연히 개인 파일을 만들어서 개인 진도, 듣기와 문법, 독해는 원리 수업은 단체 수업이지만 각각의 개인 교재는 스스로 풀고 검사받는 개인 지도입니다. 수십 명이 함께 듣는 단체 수업이 아니라 단체 수업 30%, 개인 지도 70%의 조화를 이루어서 학원의 수준 높은 강의의 장점, 과외의 개별 진도, 맞춤 수업의 장점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 단체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 모두 만족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놀면서 다니는 보통 초등학생이 고교 단어를 하고 고교 모의고사를 푸는 것, 대치기역 영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 학생은 일반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머리는 우수하고 빠르지만 좀 까불고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성실함은 좀 부족한데요. 성장하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순수한 초등생의 모습이죠. 현재 1년 넘게 수강 중이며 처음엔 초등생 수준이었고 현재는 중학 1500, 고교 3000 단어를 끝내고 수능 단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립초 학생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여기서 학습한 단어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좀 까부는 남학생 스타일이어서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몇 번 더 재점검을 하고 고교 단어 중후반부터는 완벽하게 재점검 수업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어가 뒷받침되면서 고1 모의고사는 매우 잘 푸는 편입니다.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서 중고생들보다도 빠르게 잘 맞춥니다. 왜? 단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단어 암기가 잘 된 이후에는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면서 다니는 보통 초등학생이 고교 단어를 하고 고교 모의고사를 푸는 것, 대치기역 영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테스트해 보셨나요? 지금 당장 1분만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만 고교 교재인지, 실제로 단어를 완전 암기하고 있고 실제로 고교 모의고사 교재를 소화하면서 다니고 있는지 딱 1분만 시간을 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학교들이고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만 보내주시고 세심히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높은 수준의 영어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치기역 영어에 찾아오는 초등학생 중에 60% 이상이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립초 아이들은 영어 수업이 더 많고 원어민이 지도합니다. 교재 수준도 높죠. 학교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영훈초등학교처럼 선생님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화랑초등학교처럼 시중 교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청원초등학교처럼 아이패드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교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수준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중2, 중3 수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고1, 고2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물론 좋은 학교들이고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만 보내주시고 세심히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높은 수준의 영어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어만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원어민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수 있습니다. 특히 듣기는 사립초 아이들이 월등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단어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초등생 원어민 수준이 되는 반면 어휘만 도와줘서 수준을 따라가게 한다면 고등학생 원어민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립초 아이들이 물론 영어를 잘하지만 고교 수준의 어휘를 다 알고 따라가면서 소화하는 사립초 학생들은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고 초4가 되어버리면 영어를 더 잘하려고 보낸 사립초등학교가 영어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사립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립초에 보내고 있지만 사립초 영어를 잘 소화하고 있지만 사립초의 장점을 50%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교, 해외의 국제학교 또한 사립초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사립초, 외국인 학교, 해외 국제학교의 장점, 강점을 아이가 충분히 누리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대치기억령을 한 번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부모님들께서 철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보내주시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종합반 수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 좀 넘게 지속하고 있는 학생이고 사립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사립초지만 중고생 단어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암기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죠. 현재는 중 1, 2, 3, 1500 단어를 마치고 고교 1, 2, 3000 단어를 마치고 수능 단어를 시작하였으며 독해 교재는 고1 모의고사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엔 고교 모의고사를 부담스러워 하였으나 현재는 아주 익숙해진 편입니다. 저희는 숙제도 없고 좀 편하게 지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도 지금도 중단 없이 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과반을 수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수강의 결과로 1년 만에 초등 수준에서 고교 수준에 안착하게 된 것이죠. 마치 대치동 아이들처럼. 물론 아이가 똑똑한 편이고 사립초이기 때문에 학습한 단어들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반의 경우 보통 6개월만 다녀도 오래 다닌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규모이니 체계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느 학원에나 있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학원에 꾸준히 보내주시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6개월 이상 보냈는데도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의 코스대로 초등생 때는 어학원, 중학교 때는 내신학원, 고등학교 때는 수능학원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또는 6개월마다 학원을 쇼핑하듯이 옮기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부모님들께서 철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보내주시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치경영원은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헬퍼가 되고 어드바이저가 되어줍니다.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옮겨다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부모님이 옮기시는 경우는 점수 때문일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옮기고 싶어하는 경우는 숙제나 스트레스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점수 때문에 옮기시는 경우는 대치경영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수가 50점, 60점 이렇게 너무 낮은 경우에는 100%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이라면 본문 암기를 확실히만 시켜도 확실히 오릅니다. 고등학생이 5등급 이하라면 더 올리기 쉽습니다. 이유는 단어 때문이죠. 5, 6, 7, 8, 9등급의 아이들 단어를 알고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일까요? 당연히 모르고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충분한 어휘를 암기하게 되면 무조건 오릅니다. 워낙 바닥권인 아이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70점까지는 4등급까지는 올리기가 쉽습니다. 바닥권 점수인 40점대 아이들을 70점까지 30점 올리는 것이 95점인 상위권을 100점까지 5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후자일 경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싫어할 경우는 숙제가 많아서 또는 숙제를 못하가면 혼나니까 혼나고 나면 남아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후자일 경우는 100%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대치기억영어는 숙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남아서 하는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다 시키고 암기 확인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에 노하우가 없는 곳이 엄청난 숙제 양으로 어머님들의 환심을 사고 아이들을 혹사시키면서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물론 숙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답답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을 뭐 수학이나 다른 곳에 쓰면은 아이들이 더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숙제가 많은 학원은 어머님들이 행복한 학원 아닐까요? 대치기억 영어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원입니다. 대치기억 영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헬퍼가 되고 어드바이저가 되어줍니다.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예고를 준비하거나 다니는 학생들, 예체능 계열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학생들은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 예체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술 수업을 하루 몇 시간씩 하고 남는 시간에만 공부를 할 수 있죠. 아마도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많은 시간을 예체능 시험 준비에 쓰는 것이 기본 코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입시에서 그 예체능 점수는 기본 과정일 뿐이고 실제로 홍대나 서울 체대 등 높은 학교들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때는 입시 점수를 더 본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 실력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차이보다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누가? 대학의 교수님들. 그래서 결국 입시에 공부 실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영단어를 마스터하고 단기간에 독해 문법 스킬을 잡을 수 있는 단기 단과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가장 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부터 먼저 쭉 끝내주면 독해 문법 스킬은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이죠. 원리는 원리의 핵심은 한두 시간만에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보다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영어 학습법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시간을 절약해주는 영어 학습법이 있습니까? 대치기억 영어에 보내신다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싫어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잘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단순 암기인 영어만 싫어한다. 이 학생은, 이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100% 못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 과학은 엄청 잘하지만 영어는 엄청나게 싫어하고 못하는 명문대생 보셨나요? 그런 서울대생 보셨나요? 까놓고 말해서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까? 못하는 학생입니까? 못하는 학생입니다. 즉, 스카이 대학에 진학할 만한 학생이 영어를 싫어한다고, 단순 암기가 싫다고 안 할까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저 역시 수학을 못하고 수학을 싫어했지만 대학 입시 시험에서 두 개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싫다고 못하고 좋다고 잘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냥 다 잘하고 다 해버리는 학생들이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논리적인 게 없고 무조건 암기만 엄청나게 해야 되고 싫어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못 하게 되고 점점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단순 암기라서 싫은 단어 암기를 기억술로 논리적으로 암기를 하고 가축법으로 논리와 추론으로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매우 좋아합니다. 단어 암기를, 영어 암기를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단어 암기를 엄청난 속도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면 태도는 100% 달라집니다. 무조건 믿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 영어에 투자를 많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은 딱 고2 중반까지 유지가 됩니다. 고2 중반부터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1등급이었던 아이들 중 60%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외고생들이지만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지체 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과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과학고, 영재고 준비생들은 어떨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 학생들도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합격 후에 고교 진학 전에 그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해서 올라가는 것이 고교 진학 후 시간 부족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 머리 좋고 다 열심히 합니다. 결국 누가 시간 활용을 더 잘 하느냐의 싸움이죠. 단어 암기에서 최고의 학습법을 접하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10배 빠른 공부법을 이용해서 경쟁 상대보다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실질적인 성적 향상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고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고, 과고, 영재고 이런 학생들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죠. 공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도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최고의 학습법을 알고 시작하는 학생들은 여유를 갖고 우선 심리적으로 앞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기싸움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도 권유해도 필요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딱 한 번, 딱 하루만 수업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번 해봐라. 잃을 건 적고 얻는다면 3년 동안 앞서갈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한번 해보자. 딱 하루면 된다. 공부도 일종의 재능이죠.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력, 암기력, 분석, 판단력 다 부족하다. 한마디로 다른 재능은 있을 수 있지만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아이들, 솔직히 이런 아이들은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대치기억 영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은 진짜 들러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안타깝지만 학원 운영비 대주는 100% 들러리 학생들이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점수는 저희도 올리기 힘듭니다. 왜? 단순 암기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준다면 보장해드리지만 결국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문제풀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어떻게 유지가 되다가 결국 점수는 하락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도 하시겠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이죠. 완전히 포기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영어 단어를 암기시켜주시고 듣기 말하기를 해서 실용영어를 익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칭형 영어에서 단어부터 시작해주신다면 세 가지를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닥권 점수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좋아집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고득점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유지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다닐 정도는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아이가 영어를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속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아이가 영어를 싫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초등학생이 재미로 회화 위주의 학원을 다니는데 싫다고 한다면 사회성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 문제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공부 문제라면 초등 800단어 암기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기력이 매우 약한 친구입니다. 이유는 어머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파닉스가 완벽하지 않은데 진도를 쭉쭉 나가버리니까 못 따라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파닉스가 안 되어 있다면 뭘 해도 안 됩니다. 당장 모든 학원을 때려치우고 모든 수업을 중지하고 파닉스부터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고 가셔야 합니다. 즉, 티끌 모아 태산인데 티끌조차 먹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학생이 영어가 싫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해독해서 진짜 의미를 알아본다면 내신이 시작되고 문법 비중이 높아지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중1, 중2 이때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복잡한 생각이 싫어지고 짜증이 쉽게 납니다. 문법은 복잡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거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 더 짜증나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법을 보완해서 늘려주는 것이죠. 이때
사춘기가 마치 평온한 바다처럼 지나가는 아이라면, 착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동해바다처럼 파도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면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즉 문법 자체가 싫은데 문법을 늘려버리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법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교 진학 후 별로 안 중요한 중학 문법에 집착하기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꼭 필요한 단어 암기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사춘기 시절을 몽땅 날려버리기보다는 단어 암기, 어휘 축적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교생이 영어가 싫다고 말한다면 100% 단어 때문입니다. 수천 단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못 따라가니까 단순히 싫은 것이 아니라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모르니 독해 문법 듣기가 다 안 되고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망설임 없이 대치기억 영어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비용이 무슨 상관인가요? 아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하지만 이때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때를 놓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의 반발을 핑계로, 비용 문제를 핑계로 미루고 또 미루죠. 그리고는 다시 실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한다고 하니까 미루고, 학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루고, 비용 부담이 되니까 미루고, 반복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미루고, 내신 때문에 바쁘니까 미룹니다.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죠. 그러다가 결국 고3이 되고 수능날이 다가옵니다. 그 수많은 영어 시간, 3년 내내 고통의 영어 시간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들의 책임일까요? 실행을 미루고 미룬 부모님의 책임일까요?